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테슬라, 구글, 바이두의 여러 가지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래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자율비행 드론은 들어보셨나요? 자율비행 드론은 AI 기술을 활용해 충돌 방지, 근접 비행, 인공지능 활용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스스로 시설물을 인식하고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일정한 데이터를 취득합니다. 여기서 기업 니어스랩은 드론과 자율비행 기술을 통해 산업 현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안전 점검 분야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니어스랩의 드론은 시설물을 직접 인지하여 진단 작업을 정밀하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숙련되지 않은 작업자도 간단한 교육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니어스랩은 드론 소프트웨어로는 최초로 2022년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은 니어스랩의 CTO이자 공통 창업자입니다. 카이스트에서 학사 및 석사를 마친 뒤 인공위성 회사 세트레가이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니어스랩을 창업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영석 CTO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IR 하는데 이제 따라오실 생각 없으신지요? 정보를 진짜 정확하게 잘 조사하셨네요. 제가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써드린 거 아니죠? 저희 회사에 좀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저희 회사의 그 핵심을 되게 잘 파악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되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이제 김동호 대표님이 김동호 대표님이라고 좀 되게 민망하네요. 너무 발표를 잘 해줘가지고 마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하고 되게 일맥상통한 얘기를 많이 해줘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기술 창업하면서 좀 느꼈던 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과학경제학교고 과학을 가지고 다양한 곳으로 갈 수 있는데 과학과 그런 기술로서 창업을 한 사례를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런 길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오늘 저의 목적이고요. 20분 정도 이제 발표하고 나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권미용 선생님이 나가셨네요. 아이스브레이크를 준비한 아까 정명 씨 보셔가지고 되게 놀랐거든요. 안 돼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이 학교에 다녔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니까 예전 사진들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 3학년 때고요. 2005년입니다. 2005년 아마 2005년 그 개강 뭐라고 하죠? 개강이 아니고 뭐죠? 하여튼 학기 처음 시작하는 날 막 강당에서 이제 찍었던 사진이었고. 2004년 정도이실 것 같아요. 결혼하시기 전에 처녀 시절에 다녔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에 다녔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저는 니어스랩의 CTO를 맡고 있는 정영석이고요. 카이스트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항공우주공학에 이제 학사, 석사까지 해서 세부 전공으로 비행제어를 전공을 했고요. 비행제어 전공 후에 이제 무인기와 인공위성 쪽을 전공을 했고 인공위성 회사에서 지구 관측하는 위성의 소프트웨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2기 정도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머리 위에서 저희 찍고 있는 인공위성이 두 개가 있는데 아직 아마 기대 수명이 올해인가까지 남아 있어서 아직 찍고 있습니다. 스페인하고 두바이에 수출했던 위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창업을 했어요. 저희 같이 창업한 이제 최재혁 대표는 같은 공상학과 이제 친했던 친구고요. 같이 둘 다 항공우주공학과를 나왔고 둘 다 같은 교수님 연구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창업을 했어서 지금까지 CTO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뭘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는 인공지능 자율비행 드론 기술과 데이터 관리 플랫폼 기술과 산업 현장을 혁신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의 미션이 있습니다. 저희는 드론으로 세상에 새로운 시각을 더한다라는 그 미션으로 저희 회사가 만들어졌고 이제 계속 그렇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저랑 최재혁 대표가 생각을 했던 게 인공위성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글맵이라든지 네이버맵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새로운 가치를 얻을 수 있었는데 드론이 조금 더 가까운 데서 지구를 바라보면은 훨씬 더 좋은 많은 가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그러면 드론이 데이터를 빨리 취득하기 위해서 자율로 날아다니는 드론이 필요하겠다. 자율비행 기술. 그 데이터를 관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치를 주는 웹서비스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IT 기술.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지금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뒤에 풍력 발전기가 있어요. 그 왜 풍력 발전기가 있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러니까 이런 저희의 가설, 그러니까 드론으로 세상에 새로운 시각을 더한다라는 가설을 어디에 적용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적합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풍력 발전기를 전공하는 거였고, 그래서 풍력 발전기를 사람이 올라가서 밧줄을 타거나 아니면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는 거를 드론으로 대체한다라고 첫 번째 사업 아이템을 잡고 그걸로 개발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 20개국에서 저희 드론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미국에 있는 그 워싱턴주에 있는 풍력 발전기를 촬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 풍력 발전기가 한국은 사실 숫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은 700기 정도 있는데 미국에는 주당 만 기 정도의 풍력 발전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30만 개의 풍력 발전기가 있고 그 풍력 발전기가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줄 타고 가는 것보다는 드론으로 하는 게 훨씬 쉽겠죠. 저희는 이제 그 문제를 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율비행 드론과 IT 기술로 풍력 발전기를 점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진이 좀 의미 있는 사진인 게 그 아마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B2B 쪽에서 굉장히 큰 회사가 있어요. 지멘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지멘스 여기 의료기기 잘하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3대 제조사가 지멘스 GE 베스타스예요. 지금 이 3대 제조사가 저희 다 전부 다 저희 거를 쓰고 있고요. 특히 지멘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 거를 쓰는 거를 20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지멘스에서 일했던 거니까 드론으로 풍력 발전기를 점검을 하고 싶은데 그냥 드론으로 한 달을 다 모여봐.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20개국 정도에서 그 나라에서 왔어요. POC라고 보통 부르고 프로포 컨셉을 돌렸고 그 중에서 저희가 미국 업체랑 딱 둘이서 기술이 제일 좋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올라간 뒤에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술력이 좋아서 선정이 됐다라는 뭐 그런 좋은 얘기를 들으면서 선정이 됐는데 그러고 지금까지 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계약하면서 써주고 있는 좋은 고객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첫 번째로 의미 있는 해외 고객이었어가지고 좀 이 사진이 저한테 좀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을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고요.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메이크 인스펙션 이지 with near glab. Armed with AI and deep learning, Near-Earth Labs' autonomous drones can perceive automatic distance keeping and collision avoidance features allow the drone to conduct stable inspection. The drone takes a photo every second to make sure that all of the blade surface is covered. Collected data is transmitted to Near-Earth Labs' data management platform, Zoomable. High-resolution inspection data allow users to clearly view defects as small as 0.3 millimeters. Passive owners can intuitively view and manage each turbine blade. Inspection reports are generated and delivered to the clients. Asset owners can view and track the condition of their whole fleet, as well as compare data to the previous years. Make inspection easy with drone-driven data.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간략하게 소개한 영상인데요. 그 저희 동기들이나 선생님들 중에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 나왔던 작업자분이 공상학번 김윤영 학생이었습니다. 네, 저희 동기였어요. 여러분들의 선배이자 동기가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마치 자연스러운 작업자인 것 마냥 이렇게 나왔던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저희 자율비행 드론 활용 풍력 발전기 사용 점검하고 있고요. 20년 출시 이후 연매출은 2배 계속 점검 발전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저희 미국 회사 그다음에 스위스 회사